왔나? 왜안 돼? 진짜 오늘 하루가 너무 바쁘게 지나가가지고 제 생일이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가 30분 동안 이라도 같이 보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고마워요. 미리 생일 축한다고? 미리 축한다니? 나 오늘 하루 종일 생일이었는데. 고마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저의 생일이자, 화해 막방이자, 오늘 서가대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 1위도 받고, 네버랜드 덕분에. 생일빵 맞았냐고요? 아니요. 저희 멤버들이랑은 이제 파티를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다음 주 중에 시간을 이렇게 맞춰 보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니까. 선물이요. 멤버들이 선물을 다 직접 사러 갈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다제 생일날 안 와가지고, 못 받았어요, 아직. 나중에 도착한대요. 네,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지. 괜찮아요. 편지요? 편지는 제가 이 편지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에요. 윈니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 편지를 주고 왔어요. 근데 아직 안 봤어요, 제가. 그 앞에서 안 보려고 나중에 제가 열어보려고 아직 못 열었어요. 봐봐요, 아직 안 뜯었어요. 이거는 지금 안 읽을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읽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실망한 게요. 이 편지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저는 더긴 장문의 편지를 원했는데 뭐이 정도로 나쁘지 않아? 좌우반전 때문에 52로 보인대. 네. 그 다른 멤버들은 손편지는 아직 안 줬어요. 근데 뭐 선물 줄때 써주겠죠? 아무도. 이상한 테두리라고? 이거 내 생일 파티 분위기 낸 건데 지금. 알았어요. 어딨냐? 빼는 게. 다시 새로운 거 업데이트 안 됐나? 생일 노래를 틀어야겠다. 12시에는 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일
어머, 어머, 연습할 때 노래가 갑자기. 고마워요. 다른 노래도 들어볼까? 꽃갈 모자 같은 건가? 지금 엄청 네버랜드와 함께하는 거야. 제가 셀프 축하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날이에요. 미역국은 아직 못 먹었어요. 근데 뭐, 뭐 먹어도 돼요. 저는 너무 진짜 생일 축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멤버들이 인스타 축하해준 거 봤냐고요? 네. 아니, 진짜, 저희가 항상 같이 사진을 찍으면, 이거 올릴까? 이거 어때? 이 사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일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 생일 때만은 자유롭게 올려요, 저희가. 어떤 사진이든. 근데, 이제 너무 저의 굴욕 사진을 막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멤버 생일 때도 진짜 어떤 사진을 올릴까 고민하다가 근데 저희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엄청 사진이 많은데 제가 고르고 골라서 예쁜 사진을 고르고 골라서 해줬더니만 송욱이
엄청난 사진 올렸더라고요. 정말 제가 뭐 그런 것도 다 추억이지만 너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직접 올리지 못하고 이제 언니께서 올려주시는데 팔찌 언니께서 올려주시는데 제가 언니 너무 심각한 건안 알려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도 언니가 그거 고른 거라고 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진짜 이거 보고 네버랜드가 너무 충격 먹으면 어떻게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정말 저희는 저희끼리는 그런 굴욕 사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우리 네버랜드가 너무 놀랄까 봐 제가. 근데 뭐 네버랜드라면 이런 모습도 다 사랑해 주시겠죠? 그보다 더 심한 사진 많죠? 엄청 많죠? 제가 진짜 생일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정말 많아요. 저희끼리 이상한 사진, 엄청난 사진. 그래도 예쁘다고요? 그거 진짜 봤어요? 진짜 예쁜지? 정승재 쌤 영상 봤을 때 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저는 강의를 안 들어서 잘 몰랐었지만 되게 영상 봤습니다. 아 이거 이제 뺄까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 재밌는 게 없네. 좋은 새해 노래가 없나? 이거 나를 위한 오늘 진짜 저의 하루 종일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진짜 오늘 필터 없이 하고 싶었는데 안될것 같아요. 미안해. 편지 같이 보자고요? 안 돼요. 정답일 거예요. 하고 싶은 거다 해. 고마워. 오늘만 할게. 아, 오늘만 아니고 또 상태 안 좋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이거 생일 축하 노래 아니야?
저 인이어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앵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앵콜 무대를 하고 인이어가 날아간 거예요, 한쪽이. 그래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귀에 이렇게 꽂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다 뒤져봐도 안 나와요. 제가 진짜 기분이 좀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한 번. 앵콜 후에 이제 오자마자 저희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그리고 마이크랑 인이어를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한쪽이. 제게 이쪽은 초록색이고 이쪽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초록색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끔 이렇게 빠져요. 빠질 수 있는 거여가지고. 가끔 빠지면은 주워서 다시 끼는데, 그게 진짜 영영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옷이나 이런 데 벗다가 저희 피팅하거나 할때 없어졌나 보다. 그래서 그 안에 껴있거나 이제 결국 찾겠지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어떡해? 나 그거 진짜 소중한 건데. 제발, 제발 나타나. 제발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저 진짜 그거 찾고 싶어요. 너무너무.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딘가 버려졌나 싶어요. 그게. 쓰레기통에 들어갔나, 혹시? 제발, 진짜 너무 제발 찾고 싶어요. 정말로. 오늘도 계속 찾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나오겠죠? 진짜 어디 갔냐? 내가 떠나가고 싶었니? 내 생일날 이렇게 좋은 날날 떠나가. 나의 초록색 왼쪽 인이어 너 보고 있으면 당장 찾아와 날. 넌집 나가면은 고생이야. 화가 나, 내가. 어쩌다 빠졌을까? 나 어떤 댓글을 봤는데, 소연님이 채소인 줄 알고 발로 차버린 거 아니냐고. 대박. 진짜야, 소연아? 아까 제가 모든 멤버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 했는데. 제발 와줘. 제발. 내가 인이어를 위해서 노래 한곡 들려주세요. 인이어를 위한 노래.
제발 돌아와. 나 정말 너가 보고 싶어. 네이버 실검 1위 했어요? 저? 제가? 돌아와서 멀지 않다면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아직까지 난 그 자리에 널 기다리고 있어. Yeah, yeah. 이미 나를 사랑한다면 벌써 나를 다 잊었다면 조금만 더 기다릴게. 더 미워할 수 있도록. 떠났는데 너를 잊지 못하고 네가 꼭 돌아올 거라고 내게도 네, 민니가 편지 써줬어요. 뒤에 인이어가 보인. 그런 장난치지 마. 나 진짜 마음 아프단 말이야. 저보고 할리스 타보셨냐고 하셨는데, 할리스인가 그게? 할리스 카페 이름 아니야? 힐리스인가? 할리스 맞아요? 그게 뭐지? 바퀴 달린 신발. 저는 안 타봤어요. 저는 근데 그 S보드도 못 탔고, 저는 근데 진짜 그건 잘 탔어요. 그 롤러스케이트, 아 인라인 스케이트. 제가 학원 다닐 때 막 항상 초등학생 때 그걸 타고 다녔어요. 핑크색 롤러코스터. 근데 S보드 그거는 정말 제가 초등학생 때 한창 유행을 했었는데, 힐리스 제 귀에 껴져 있다고? 하여튼 그 S보드는 제가 열심히 타봐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그거는. 저 진짜 빨랐어요. 롤러코스터. 아, 롤러스케이트. 뭐라는 거야, 내가. 인라인 스케이트. 아, 롤러스케이트랑 인라인 스케이트랑 뭐가 다르지? 내 생각에 제가 탄 건 인라인 스케이트였던 것 같아요. S보드를 모르는 세대가 있어? 요즘은 전동 킥보드를 타니까 모르지. 소연 언니 페이스 아이디 봤냐고? 네, 봤어요. 그 짧게 짧게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되게 재밌던데요? 자연스러운, 너무 자연스러운. 그 평소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모습에 제가 놀랐어요. 약간, 어? 근데 소연이가 되게 재밌는 친구이기 때문에 많은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곧 꺼야 돼요, 여러분. 꺼야 된다고. 12시에. 어차피 저 또 올 거니까요. 이제 활동 끝났으니까. 캡처 타임? 이것도 할래. 뭐하지? 생일 첫째는.
12시에 뭐가 나오는 잘 모르겠지. 이 소리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아, 미처 릴레이 댄스 봤냐고 봤죠. 혼자 왜 저래? 하여튼 정말 이게 선배님들의 곡이다 보니까 굉장히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연습생 때 멤버들이 이 곡을 연습을 했었는데 저는 좀 짧게만 알고 있었어가지고. 아닌가? 하여튼 좀 익숙하지 않았어서 좀, 아,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동작이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시면 다행이에요. 4분 뒤에 내 생일 끝! 4분 뒤에 내 생일 끝이야! 슈슈가 케이크를 만들었나요? 아니요. 슈슈가 케이크 아직 안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만들어주겠죠? 우리 요즘에 너무 바빴으니까. 언니, 이니어랑 정신이 같이 나간 거 아니죠? 3분 남았어. 아니, 4분 남았잖아. 밖에 비 온다고? 아니야, 거짓말. 제 태몽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오늘의 TMI는 오늘은 뭐지? 오늘 뭐 너무 많았어요. 오늘 얘기 다 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게 TMI인지 제가 그걸 먹었어요. 곱창 라이스 하고 큐브 스테이크 밥 컵밥. 2분 남았대.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잠깐이라도 봐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뭔가 이렇게 소통하진 못했지만 하루 종일 함께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음악 방송도 했고 그리고 1위도 또 했고 같이 소감도 얘기했고 상도 받았고 또 무대도 했고. 그래서 제 생일을 되게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은 항상 하는 것 같고, 제가 할 때마다 했던 말또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단어가 몇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이 표현이지만, 이렇게, 나도 전하고 싶었고, 진짜 제가 네버랜드가 저희를 사랑하는 만큼, 저희도 그 이상으로 정말 사랑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 생일도 진짜 너무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정말 저는 항상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오늘처럼,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알겠죠? 정말 제가 막 그렇게 건강하자며 자꾸 하는 게 크게 아파 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요. 조금이라도 감기라도 걸리고 막 손이라도 조금만 다쳐도 불편하고 정말 이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네버랜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몸이 건강해야지 그만큼 행복한 것도 그만큼 행복할 수 아픈 네버랜드도 있겠지만 제가 많이 응원할게요. 너무 사랑하고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나 갈게요. 가야 된대. 빠빠이. 제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또 이리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알겠죠? 안녕. 진짜 사랑해. 이제 나 간다. 빠빠잉.